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 여사 측은요, 검찰 조사, 그러니까 지난번 20날인가요? 검찰 조사 받았죠. 당시 김 여사가 국민들한테 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. 이 점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. 비공식적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명품 수수 논란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김 여사 측에서 처음 나온 사과 입장이기 때문에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네,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먼저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가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했고요. 이어 다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부분은 억울하다며 대면 조사가 김 여사의 적극 협조로 이루어졌다고도 강조했는데요. 최 변호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 다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. 정말 수사에 협조를 하고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도저히 저는 저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수사를 받기 전에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.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김 여사의 변호인이,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입회를 했겠죠. 그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김 여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. 이렇게 전한 겁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왜 검찰 조사를 받아가면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? 검찰 앞에서 뭐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는 것이,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정말 김 여사가 사과한 거는 맞느냐? 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자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다 보면 그렇습니다. 저런 것들이 그 진정으로 본인이 이제 사과할 의향이 있고 그러면 그건 공식적인 사과가 되고, 특히 국민들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, 무슨 변호인이 나와서 뭐 그 며칠 전에 이랬다, 또 그것도 검사 앞에서 이랬다 하는 거는 전 별다른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. 그래서 저런 점으로 본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저는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, 저런 식의 약간 그 어떤 배경 설명식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, 이렇게 봅니다. 네.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. 원칙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듭니다. 검찰 조사도 원칙대로 검찰청에서 비공개 소환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,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서 특혜받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남고요. 사과의 경우에도 정말 사과를 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또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, 이런 점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. 네.